축복합니다. 두정원입니다. 제 놀이터인데요. 제가 취미로 기르던 그 스트랩토랑 또 미바들이 아주 너무너무 꽃을 많이 피워줘서 너무 감사하네요. 그리고 제가 야생아 그만둔다 그러니까 제가 많이 아픈 줄 알고 걱정들 하셔서 문자나 전화 주셔서 너무 사랑받아서 감사합니다. 아픈 게 아니라 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럽니다. 요거는 스트렙토카로프스 씨앗인데 제가 직구 해서 뿌려가지고 참 많은 꽃들이 피더라고요. 정말 먼지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피는지 드디어 그 꽃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문 문자는 010-7645-9876 품목 번호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주문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번 HD9006입니다. 5만원이고요. 한 포기에서 두 개가 피는지 두 포기인지 꽃이 두 가지가 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빨간색, 그리고 하나는 저렇게 오묘한 아주 너무 예쁜 색깔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5만원이고요. 제가 HD9006으로 명명한 아이입니다. 풍성하게 꽃이 펴서 너무너무 2번 골드입니다. 35,000원이고요. 굉장히 튼실하고 꽃대도 많이 올라있고 화형도 굉장히 큽니다. 저희 집에 이렇게 꽃이 폈는데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노란색 잘 없잖아요. 그리고 뿌리가 아래까지 다 내려온 아주 튼튼한 아이입니다. 골드입니다. 35,000원이고요. 그리고 캐츄펄 2261번입니다. 35,000원이고요. 이파리가 굉장히 튼실하고 또 꽃도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꽃대도 많이 물고 나오고 계속 꽃이 피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꽃이 아주 뭉쳐서 피기 때문에 굉장히 예쁩니다. 캐치펄 2261번 35,000원입니다. 3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캐치펄 2261번이 하나 더 있습니다. 35,000원이고요. 이렇게 캐치펄마다 아주 정신없이 꽃이 피는 아이들입니다. 너무 예쁘죠? 자, 그다음에 4번 HD8015번입니다. 5만원이고요. 요거는 정말 안 팔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아이입니다. 그냥 나비가 날아가는 것 같고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근데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거니까 그 자기가 기르는 거 소중한 거막 팔기 싫잖아요. 그 마음이더라고요. 팔리면 어쩌지? 다시는 못볼 텐데? 막 이런 생각. 자, 골드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요. 파종이 무명입니다. 35,000원이고요. 아직 이름을 지어주지 못했는데 굉장히 예쁘고 또 꽃대도 계속 올라오고 풍성하게 피는 아이고 또 이렇게 잎사귀도 풍족하고요. 그리고 밑에까지 그 뿌리가 내려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식 투자가 아니라면 이런 아이들로 아주 건강하게 오랫동안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식투자 하시는 분도 이름을 붙여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파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종이 무명 35,000원입니다. 자, 10번 브리스톨 롤리팜입니다. 3만원이고요. 아주 풍성한 꽃이 너무 예뻐요. 저는 흰색 꽃참 좋아해서 이 아이들 피면은 막 거의 그냥 눈길이 그쪽에만 가 있고 그럽니다. 아주 깔끔한 그 어쩌면 그 목이 긴 항아리에다가 놓으면 예쁠 것 같은 그런 아이입니다. 11번 DS512입니다. 첫번 꽃과 두 번째 꽃이 틀리고요. 아주 풍성하게 폈을 때 너무나 예쁜 그런 아이입니다. 지금 풍성하게 계속 꽃대가 엄청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아주 단정하고 아주 앙팡지게 이렇게 핀다 그럴까? 아주 그냥 탄탄하게
환하게 피는 아이입니다. 자, 7만원입니다. 7만원. 잎사귀가 아주 바닥바닥 굉장히 튼튼한 아이고요. 7만원입니다. 뒤에 스코디카 옷도 얼굴이 큽니다. 자, 요렇게 이파리도 아주 튼튼한 아이입니다. 루비나입니다. 저희께 조금씩 비쌀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안전하게 오랜 기간 동안 길러서 아주 뿌리 발달이 굉장히 잘 된 아이들이라 저희가 이렇게 11월 달부터 길렀기 때문에 35,000원 받습니다. 자, 루비나 또 폼페어리입니다. 폼페어리 35,000원이고요. 아주 튼튼하게 또 얘도 뿌리가 아주 밑에까지 다 내려올 정도로 아주 건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시멀로입니다. 요거는 다른 지인께서 심으신 건데 너무 예뻐서 제가 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기르시면 제가 구매할 수도 있으니까 연락 주십시오. 자, 이렇게 예쁜 마시멜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그분이 기르신 거고요. 루비입니다. 3만원입니다. 3만원. 흙이 저랑 쓰는 게 조금 틀릴 수 있고요. 요거는 뿌리가 좀 안 내렸네요. 자, 이렇게 빨간색 아주 루비 색깔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캐치펄이고요. 256번입니다. 35,000원이고요. 애들이 큰데도 밑에까지 뿌리가 내려 있습니다. 자, 신닝기아 레드 라이더입니다. 신닝기아 겨울에는 이렇게 꽃이 피고요. 봄에, 여름에는 잠자는 아이들이고 구근으로 수확할 수 있습니다. 꽃이 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얘는 삽목도 잘 되고요. 잎사귀 삽목도 잘 됩니다. 물꽂이도 잘 되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희 집 오시는 손님들이 이 꽃에 반한답니다. 아주 주황색 꽃으로 풍성하게 보여주는 외목대로 기른 아이입니다. 아주 튼실하게. 자, 요렇게 외목대로 길러서요. 존재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아키네메스 데지레이입니다. 외목대고요. 얘는 나무같이 됐어요. 그래서 한 30cm 정도 그거보다 조금 더 클까? 그 정도인가 그러는데 풍성하게 아주 외목대로 잘 자라주었습니다. 데지레 외목대 2만원입니다. 아키네메스 레몬 오차드입니다. 얘도 지금 외목대로 좀 해놓긴 했는데 밑에 바글바글하게 여러 아이들이 새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번 아키네메스 세리니 살리바입니다. 12,000원이고요. 얘도 역시 외목대로 이렇게 키웠습니다. 요거는 21번 신닝기아 엔닉스입니다. 12,000원이고요. 굉장히 튼실하고 깔끔하게 잘 길러져서 마음이 흡족합니다. 오래간만에 영상 만들려니까 엄청 힘드네요. 다음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미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미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아트정원이었습니다.